네,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인 걸그룹, 어우, 첫 무대라서 그런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머머머머! 어, 안녕하세요! 안녕. 아, 상황극이 너무 심했나? 네. 일단은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려. 잠깐, 뒤로 조금만 가주시고요. 네? 할로윈 좀 갈 것 같아서. 자, 다시 갈게요. 네, 우리 유니티.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 유니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 신인 걸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어머, 신인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네. 어떤 팀인지 소개하기 전에 한 분씩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NCR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윤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맏언니 양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리더 우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막내 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티 지엔. 자, 인사 다시 한번 딸게요. 이거 녹음해야 되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지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유니티. 아, 진짜로 이제 정말로 환영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 바운스 바운스 KFM 공개방송 라쇼에 그동안 또 함께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바운스 바운스 라디오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DJ로 데뷔한 날 게스트로 오셨던 분이 우리 유니티의 에이시아 분들이죠.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아우, 잘 지냈죠? 네, 그때 무슨 상장마다 갔던 게 아직도 네. 기억나네요. 어, 저희 첫 그 방문을 해주셨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네. 정말 이제는 이 옆에 동료들과 함께 하는 걸 보니까 아, 진짜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고. 그리고 아이고, 우희 씨가 또 그동안에 또 경기방송, 공개방송 많이 찾아주셨는데 네, 이렇게 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또 다른 팀의 이름으로 이제 오셨어요. 네,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항상 그 다샤벳이랑 같이 경기방송 다니고 네. 그랬었는데 네. 제가 유니티가 될 줄도 몰랐고 또 이 팀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 안양에 여기 네. 왔었거든요. 오. 요 장소 그대로. 네네네. 네, 이렇게 또 다른 멤버들 같이 오니까 네. 굉장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네. 되게 재미있기도 하고 네. 네, 앞으로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려고요. 아우,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아유, 그리고 지원씨, 지원씨.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이나래 작가가 네. 어, 유니티에서 우리 양지현씨가 정말 잘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아,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나래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는 풍문여고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우리 또 이나래 작가가 옆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 미세먼지 그래도 물리치고 우리 또 유니티 응원하러 오, 왔습니다. 내려와서 아,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현씨, 여기 친구들이 또 이제 고등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와, 네. 네, 이분들에게 또 새롭게 돌아온 만큼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또 있을 거 같아요. 아, 고등학교 제가 해줄 말은 딱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 생활을 친구들이랑 많이 지내지 못하고 항상 연습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해서 제가 조금 후회가 되는 거는 네. 그때만 딱 가질 수 있는 추억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네. 친구들이랑도 좋은 추억 보내고 딱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뭐 지현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찡하네요. 왜냐면 같은 그 시기를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릴 때부터 아이돌 데뷔하신 분들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에게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아, 더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 싶지만 또 다음 무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곡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다음 곡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니티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곡은요, 더 유닛 할 때 파이널 곡 미션 중 곡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아는 사람! 제목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그 곡인데요, 이번 저희 앨범 수록곡으로도 들어갔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다음 곡 유엔아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